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아, 네. 제가 돈을 좀 빌려준 게 있는데, 예. 받을 방법이 없을까 하고 연락드렸습니다. 아,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주셨나요? 네, 제가 한 5년 전에 불법 대부업을 했었는데요. 아, 그러셨군요. 예. 현재는 그 일을 하지 않고요. 예. 그때 당시 알고 지내던 그때 당시에 채무자하고 개인적으로 좀 많이 친해지게 되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고 몇번 이래 잘 갚았어요. 예. 그런데 1년 전에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예. 그 빌려주면 한달 뒤에 2,500만 원을 갚겠다고 해서 그렇게 제가 빌려줬는데요. 예. 근데 그 뒤로 연락이 아예 안 되고 아, 있거든요. 그렇군요. 제가 예전에 불법 대부업했던 전력도 있고 처벌받았던 경력도 있고 예. 그때 알게 된 사람이라서 신고를 하면 불이익을 제가 또 받지 않을까 싶어서 신고도 못하고 있는데요. 예. 뭐 이자는 둘째치고 저는 제 생각은 지금 원금이라도 좀 당장 돌려받고 싶은데 혹시 방법이 그렇군요. 없을까요? 예. 혹시 뭐 빌려줬다는 뭐 차용증 이런 문서를 좀 남겨 놓으셨을까요? 아니요, 이게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별로 차용증이나 이런 건 하나 남겨둔 건 없고요. 예. 통장 이체 내역이랑 문자 내역 이런 거는 아, 있거든요. 통장 이체 내역과 문자 메시지 전송한 내역이 있으시고, 지금 연락이 안 된다고 하셨죠? 그 전화는 안 받고요. 예. 그 주소지로 된 집을 한번 찾아가 보니까 예. 그 와이프분이 살고 계시는데 네. 그 부인분은 그 사람이랑 이혼 소송 중이니까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돈에 도박에 미쳐가지고 아, 도박. 돈을 예. 막 뜨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 소문을 들으셨군요. 알겠습니다. 그 전에는 그래도 꽤몇년 알고 지내시던 분이었잖아요. 네, 그런 거죠. 배 변호사님, 일단은 빌려준 돈 지금 원금만이라도 받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뭐 불법 대부업 때문에 한번 이렇게 전력이 있으셔서 곤란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단 상담자님, 안녕하세요. 네. 배삼선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좀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네. 대부업 하실 당시에 대부업 그 업을 하시면서 빌려주신 거예요, 이분한테? 아니죠, 아니죠. 아, 그건 아니고요. 네. 그럼 개인적인 관계에서? 네. 아, 개인적인 관계를 주셨고. 그리고 대부업을 하셨다고 해서, 뭐, 이거 제가 이거 방송 중이어서 어디까지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운영을 하신 건가요? 아, 운영을 하셨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채무자하고는 그 불법 제가 그 대부업할 때, 그 네. 당시 때 알게 된 사람이거든요. 아, 그 당시 알게 됐지만, 대부업을 안 하시고, 이제 정리하시고, 일반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관계에서 빌려주신 돈이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 약정을 하실 때, 돈 빌려달라고 하실 때 혹시 뭐 이자나 아니면 변제기, 언제까지 갚겠다. 이런 내용도 뭐 차용증은 없으시겠지만, 뭐 구두로 얘기된 게 있나요? 근데 문자 내용이 다 있어요. 자기가 2천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 네. 뒤에 한달뭐 뒤에. 네 예, 뭐한달 뒤에. 그 보통 그 전에도 계속 뭐 몇백만 원 빌려주면 뭐한달 뒤에 뭐 이자 뭐 몇만 원더 쳐서를 갚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2천만 원 빌려주면 한달 뒤에 한달 뒤에 2,500을 주겠다라는 것이었군요. 근데 이제 상담자분께서는 뭐 이자, 뭐 그러니까 500은 이자 쪽으로 보여지는데 500 필요 없이 원금 200만 원, 2천만 원이라도 받고 싶으신 것이고요. 네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말씀을 드리면 일단 과거에 그 대부업을 운영하셨다라는 것이 개인 사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는 데에 뭐 법적인 뭐 장애가 된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없고 일단 채무자한테 변제기가 이제 한달 뒤니까 그로부터 지났잖아요. 한 달이 훨씬 지났으니까 원칙적으로는 그 원금하고 매월 발생하는 이자 지연 손해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채무자가 대신에 이제 임의 변제, 그러니까 돈 달라고 했을 때 주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 임의 변제를 못하는 상황이 와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자력구제는 금지되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서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그 차용증은 없지만 통장 이체 내역이 있고 그동안 거래 내역도 있고 그리고 문자 내용에 빌려주면 갚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충분히 대여 사실은 인정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법원을 통해서 받으시면 될것 같고, 다만 이제 우려가 되시는 건 뭐냐면, 이제 불법 대법을 운영하셨을 때에 받을 수 있는 형사적 불이익, 형사 처벌 이런 것들이 좀 두렵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이제 돈 받는 거랑 별개입니다, 사실. 이돈 받는 거는 당연히 받을 수, 민사적인 절차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저 사람이 보복성으로 과거에 너 이거 하지 않았냐라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거기에 따른 이제 그것은 이것과 별개로 과거에 법 위반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것 때문에 돈을 못 받는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전에 예전에 불법 대법 할때 이미 불법 대법 건으로 이자 위반 건이랑 불법 초심 건으로 제가 처벌받은 경력이 아, 있거든요. 그러면 많이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일사부재리 원칙 같은 게 있어요. 한번 형벌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처벌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이제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일단 또 추가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채무자가 지금 연락이 안 된다고 네.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소송을 어떻게 진행을 할수 있을까요? 아, 채무자의 주소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근데 지금 네. 주소지는 안다고 네, 하셨거든요.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로 일단은 법원을 통하면 소장을 접수를 하면 법원에서 이제 집행, 아니 송달을 하게 되거든요. 송달해서 갔는데 그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주소 보정 명령을 내려줘요. 주소 보정 명령을 내려서 그걸 통해서 이제 동사무소 인사 뭐지? 주민센터 가서 인적 사항을 주민등록 등본을 받아서 거기에 적혀진 주소로 보정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 네. 그래요. 시청자님, 일단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과거에 불법 대법 하셨다고 하셨지만 그것과 별개로 또 진행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 잘 진행하셔서 얼른 돌려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진행하시고요. 나중에 또 뭔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돈을 돌려받기 위해 신고를 하면 이제 걱정이 되셨는데 그게 전혀 상관이 없긴 네, 없나 보네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형사제재와 민사적인 손해배상 받는 민사적 구제수단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 한쪽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주소지에 그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소송은 진행할 수 있다라고 네, 말씀해 맞습니다. 주셨지만 지금 돈을 빌려간 분이 도박에 지금 빠지셨다는 소문을 들었잖아요. 네. 도박으로 인해 돈을 다 탕진했을 경우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떻게 받을 수 있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법은 소송 절차를 통해서 자기의 그 권리를 찾을 수가 있고, 그 소송으로 판결을 집행 권한이라고 하는데, 확정된 판결을 가지고 법원에 집행을 해서 자기 재산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제도, 이렇게 절차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판결 절차와 집행 절차로 나눠져 있는데, 대부분 판결 절차는 쉽습니다. 네, 판결 이길 수 있고 받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게 집행이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집행에 갔는데, 자, 자기 책임 재산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중에서 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충분한 재산을 책임 재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내 재산. 그쵸. 네,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는 못 만족을 받을 수가 봤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 형태로만, 이 내가 대여금, 원리금 채권 형태로만 10년간 유럽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10년이 지나면 소멸되기 때문에 그 10년을 소멸시효를 막기 위해서 또 이제 시효 연장을 위한 소재기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또 10년으로 늘리고, 늘려서 연장을 할 수는 있지만 결국 책임 재산이 없으면 만족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아, 그럼 향후에 이분 같은 경우는 도박을 끊고 뭔가 네네. 일을 해서 그렇죠. 벌이가 있다면 그땐 또 네, 받을 수 있게 맞습니다. 되는 어차피 건가요? 10년, 또 연장해서 또 10년, 또 10년 우리가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이 경제활동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근로를 해서 임금을 받는다, 급여를 받는다면 급여 채권에 압류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재산이 많아져서 부동산을 갖게 되었다라면 부동산에 대해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만족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채권 형태로 10년 동안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연장할 수 있다 했는데, 연장은 계속해서 할수 있는 건가요? 네, 계속해서 할수 있습니다. 아, 네. 50년, 100년 이렇게. 50년, 100년까지는 재판을 이제 할 수는 사람이 기대 수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도 이런 사건을 많이 하는데, 시효 연장을 위한 소재기는 예외적으로 법원이 받아주고 있거든요. 아, 같은 그렇군요. 사건이어도 예외적으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참 난감하신 상황에 처했는데 우선은 관련해서 정보를 좀더 드렸으니까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소송을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